놀이동산에 가면 범퍼카 타보신 경험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. 놀이공원이 아닌 경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범퍼카를 타듯 운전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경기의 한 아파트 주차장, 환한 대낮입니다. 평화롭습니다. 그때 이중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들어옵니다. 잠시 후 주인이 차를 옮기는데 아니, 이게 뭔가요? 어떻게 된 걸까요? 이런 황당한 일이 단지 주차장이 난장판이 됐습니다. 원인은 만취 상태의 운전 때문이라고 하네요. 또 다른 주차장입니다. 음주운전자겠죠?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협합니다.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? 코엠 화재 영상이었습니다.